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증시 마감 상황, 증시 상황을 정리해 주실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은 아주 기분 좋게 올랐는데 채팅창 보니까 뭐 30% 떨어졌는데 1% 올랐다고 뭐 그걸 갖고 좋아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뭐 이 정도는 꽤 오른 게 아닌가 하는 기분 좋은 그런 장 아니었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빨간 불은 좋은 겁니다. 아, 그럼요. 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유 될 거 없고요. 네. 오늘 거래소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어요. 25포인트. 그래서 2700포인트를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271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더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13포인트, 1.4% 상승을 해서 93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일단 매매를 하는 제 입장, 그리고 시장을 쳐다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고마운 하루였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외국인님께서 네. 매수를 해주면서 장중에 거의 900억까지 매수를 했었고요. 물론 선물도 좀 매수하긴 했는데 현물 매수는 장중에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괜찮았다,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기 장 끝나고 보니까는 매도로 좀 돌았어요. 뭐 지금 6시 지나고선 조금 소폭 플러스긴 한데 네. 장중에 거의 900억까지 현물 순매수를 했다가 일단 좀 장 마감쯤에 800억, 900억 수준을 좀 밀었다가 다시 지금 6시 넘어서 조금 매수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드라마틱해서 오른 건 아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가 분들께서 3,364억 현물 매수 들어왔고요. 네. 코스닥도 1,661억. 외국인 기관 코스닥을 쌍끌이로 산 적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말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온 거고 지금 저도 6시에 지금 확인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조금 바뀌는 점은 저도 조금은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유의미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해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장 뭐 시간별로 봐도 계속 이게 유지가 좀 됐군요. 유지가 됐는데 장 마지막 쯤부터 좀 마지막에 아, 그랬습니까? 네, 네. 근데 아까 말씀 저 정프로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는 항상 끝까지 쭉 올라야 되는데 올라야 되는데 오늘 홍콩이 약간 꺼림직하긴 했었어요. 예예. 예. 10시 반에 홍콩이 시작을 하는데 네? 저희 시장 선물을 좀 보시면은 10시 반에 쭉 밀렸다 다시 오후에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때가 홍콩이 뭐 디지 추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 좀 많이 빠졌는데 뭐 네. 알리바바도 한 3, 4, 5% 좀 빠진 것 같고 텐센트도 한 3, 4% 빠진 것 같고요. 일단 빅테크 업체들이 좀 홍콩 증시에서 좀 빠졌는데 그거가 우리 시장의 상승세를 좀 꺾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도 두들겨 맞다 보니까는 걱정을 계속해요. 그 아침에도 네, 네, 네. 이제 미국장도 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뭐 75BP 올린다고 이런 얘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참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선뜻 매수로 들어가긴 좀 어려웠던 상황이다. 하지만은 종목이라든지 섹터가 확산을 할 때 같은 경우는 매우 그래도 긍정적인 거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확산세가 일어날 것 같을 경우는 뭐 제 100%는 아니지만 네? 다음 날은 별로 잘 안 빠졌다. 라는 아,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이따가 제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몇몇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사료, 비료 이런 업체들이 아니고 네, 네. 약간 그 반도체 쪽에서 혹은 다른 2차전지 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신고 쓰는 종목들이 좀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나오는 거에 트리거가 여러 것들이 있긴 있는데 뭐 증설이라든 실적 그래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멘텀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네. 아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해볼만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또 나스닥 선물 보니까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마음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아, 나스닥 선물은 또 밀리는군요. 지금 좀 장중에 플러스였다가 지금 좀 보니까 좀 밀리긴 하네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도 호조였어요. 국내만 거의 플러스 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총 상위주들이 반등을 했고 그중에서 반도체가 큰 몫을 썼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시장 참여자들이랑 저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뭐 분들은 이 다음에는 이거 같다 이 얘기를 오랜만에 들었어요. 4월 초에 3월 말 그때 네? 경프로님 기억해보시면 그 다음 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4월 초에 이제 장 빠지면서 이제 다시 안 물어보다가 슬슬 이제 오늘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는 아 오늘 반도체 소부장 올랐으니까
혹은 종목들이 바닥 찍고 올라오니까 다음은 뭐 건자재 아니겠느냐, 혹은 다음은 인테리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 조금씩은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물론 내일 그 꼭 갈지 안 갈지 모르죠. 모르죠. 시장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더라도 오늘 상승은 그래도 저는 조금은 기분 좋게 하고 왔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특징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섹터별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후부장 쪽 이쪽이 네. 아주 괜찮았습니까?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뜰 때 역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역시 삼전 하이닉스가 가야지 코리아 아니, 코리아는 좋구나.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0.9% 600원 플러스해서 67,300원으로 끝났고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3% 떴습니다. 3,500원 떠서 112,500원 이렇게 떴는데 막상 이게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것이 드디어 뭐냐라는 부분이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침에도 진짜 기조적으로 외국인들의 사기 때문에 반도체가 오르는 것이냐 이게 지금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투자의 그룹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반도체를 막상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럴 때마다 조금 언제 드디어 오르냐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오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좀 밀면서 별로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네. 그런데 일단 오늘은 지금 오늘 저기 화두는요 삼성전자 메모리 설비 투자 상향설입니다. 최대 35조 정도까지 된다고 하고요. 메모리 부분에 설비 네, 투자를? 설비 투자. 그래서 요 자료 요 내용은 삼성의 그 리서치에서 나온 코멘트 자료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지금 올해 설비 투자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설비를 보통 늘리면 뭐 장비나 이런 데는 좋을지 몰라도 반도체 회사에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그만큼 캐파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사이클이라든지 매크로가 있기 때문에 네. 단언하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얘기하기는 항상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좀 레포트 내용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설비 투자 상향설 이 하나 부분과 두 번째는 뭐 신한금융 투자에서 반도체 쪽 장비 쪽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보고서 좀 나왔어요. 이 정도 가격은 괜찮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좀 접목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회자가 되었지 않았나 싶은 거고요. 일단 아까 뭐 그 내용 좀 더 말씀드리자면 2분기의 디램 가격도 시장이 우려보단 좋다고 판단이 된다. 올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당초 26조에 30조 선에서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 35조 설이 나오는 거지 것으로 판단이 된다. 만약에 메모리 투자가 35조 설이 맞다면 파운드리 15조를 감안하여 50조가 되고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10조 후반대 투자가 예상되니까 얼추 70조 정도가 투자가 예상이 된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기다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한에서 나온 내용을 봤을 때 그냥 밸류에이션 콜 내용이고요. 지금 주가 수준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022년 PBR 기준 1.37배 하이닉스가 1.04배로 2010년도에서 19년도 밴드 중하단 부분에 좀 위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소부장 업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에도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사이클과 무관하게 구조적인 장기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소부장 업체들의 기술적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생산 업체들을 압도한다. 제가 그래프를 좀 보니까는 우리 알고는 그 생산 업체보다 소부장 쪽 종목들의 실적 기회가 더 가팔라지더라고요. 가팔라지면은 상대적으로 생산업체보다는 소부장 쪽으로도 매기가 쏠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왔고요. 종목들도 쭉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각자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오늘 뭐 NH투자증권에서도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코멘트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회자가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는데 그 기억을 하시다시피 원익 IPS라는 그냥 반도체 장비 뭐 하면 네. 한 종목 뽑으라면 원익 IPS라고 뽑거든요. 네네. 근데 그 종목이 진짜 어떻게 보면 사면 물리는 주식이었어요. 원익 IPS는 한 2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그 전에 사이클 크게 있을 때 빼놓고는 진짜 무거웠어요. 진짜 무겁고 아 드디어 원익 IPS
그러니까 이런 거 반도체 뜨면은 그 증권방송 이런 데 추천 나오는 거 무조건 워닝 IPS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그 정도로 그만큼 유명하고 반도체 전공종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닝 IPS가 10% 떴습니다. 예. 근데 워닝 IPS 오늘 10%? 오늘만. 물론 뭐 기술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부분은 아니긴 해요. 뭐 반등일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가 5.5%. 레이저 장비 업체죠. 그리고 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5%.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1%. 뭐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보니까는 원이 QNC라는 업체가 이제 그 실리콘 커츠라 그래서 커츠를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장 끝나고 한 500억 정도 증설 공시를 좀 했나 봐요. 시간으로 지금 뜨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최근에 시황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 머티리얼즈가 증설했고 뭐 여러 가지 증설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종목들이 쭉쭉쭉 솟고 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부장 이쪽에서도 오늘 때마침 이렇게 좀 그래도 훈풍을 맞았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이거죠. 오늘 첫 상승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일도 기조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솔직히 네. 일단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오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도 만약에 기조적으로 간다면 뭐가 더 갈 것 같냐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시긴 하는 거거든요. 고객들도 그래서 내일도 할지 이런 걸 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올랐을 때 보면은 수급 빈집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전에 장비주 쪽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아가지고 네. 일단 물량이 많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기에도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어찌됐든 이쪽이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소부장 쪽 그리고 우리 거래소 쪽에서도 오늘 그 뭔가 뭐라 그럴까요? 훈풍을 이루면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제 오늘은 반도체 장비나 뭐 소재 네. 부품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날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설 그 캐펙스 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그 반도체 디맨드 중에 안 좋은 게 모바일이에요. 근데 지금 모바일 고정 가격이 이제 2분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모바일 디램 가격을 좀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의외예요. 원래 모바일 디램이 플랫 아니면 약간 빠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수요가 매우 안 좋아요. 중국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모바일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11만 원이 깨진 이유가 네. 지금 2분기도 디램 가격이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예상보다. 그 하반기에 반등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모바일 가격이 만약에 고정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생각보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이 네. 거의 락바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전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일단은 아직도 매도세에 일관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가벼운 그런 상황으로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원래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늘린다 그러면 하이닉스에 좋은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정크로님 말씀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결국에는 하이닉스 PBR 한 배 초반 그 이 정도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호재에도 사실은 하이닉스한테는 되게 큰 호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매크로 상황이 조금만 개선돼도 주가는 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시장에서 조금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관은 네. 오늘 좀 들어왔죠? 네, 기관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았고요. 아. 그리고 연금이 최근에 그래도 계속 주식을 팔지 않고 조금씩 사는 모습이 좀 긍정적. 네네, 긍정적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장비 회사들이 오늘 많이 오른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뭐 캐펙스 상향도 있었는데 이제 P3가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 장비 입고를 이제 해야 돼요. 5월 달부터 장비 입고되는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P3가 그래서 어디죠? P3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 네네네. 그래서 장비 입고되는 뉴스가 나올 때쯤 해서 장비주들은 한번 튈 것 같긴 했지만 네. 조금 빨리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장비 회사들의 주가가 당분간.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오면서 좀 탁프로님 오늘 뵙고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그러면은
오늘과 연속성 상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오늘 오른 게 계속 이어지냐? 그렇죠. 그게 항상 보면은 어떤 트리거 때문에 연속이 되는지 그게 전 제일 중요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예. 예, 지금 이제 되게 제일 어렵고 중요한 이슈죠. 예. 사실은 오늘 원익 IPS를 2조짜리를 10% 올린다? 맞아. 이건 사실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수급적으로 비워져 있었고 모멘텀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테크들은 어닝스가 다 좋아요. 몇 개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데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다들 수급적으로 많이 비워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P3 장비 있고 그다음에 캐펙스 상향 뭐 이런 이슈들이 맞물려가지고 오늘 주가 급등을 이끌었고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익 IPS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본인의 어떤 확신이나 목표가가 있다고 하면 흔들릴 때마다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네. 최소한 팔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원익 IPS가 밸류에이션 게 불편한 주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장비주라는 어떤 특성상 장비 발주가 나온 뒤에 그 어떤 모멘텀 소진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조선이 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정 받을만 한데도 계속 간다고. 아 그래요? 예, 지금 현대 미포 기준으로 8일 동안 안 빠지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 중공업은 어제 살짝 빠지고 8일 동안 계속 오르고 네. 7, 8일 동안 계속 올라요. 근데 조선주가 이렇게 계속 기조적으로 오른 거를 저 또 그러니까 오늘 원익 IPS 10% 오른 거 보면서 또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항상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르다 빠져 오르다 빠졌다. 물론 뉴스플로우라든지 보고서 보면은 카타르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충분히 그 수주 잔고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다.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덤빌 수 있고 조선주가 더 갈 수 있느냐에 따른 뭔가 그런 자신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지금 있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하는 거고 오늘 현대중공업이 7%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현대미포조선 2% 네. 한국조선해양 3% 그런데 여기 제가 아까 몇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기 시작했다 말씀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이 이미 지난주부터 신고가 계속 쓰고 있었고 어제부터는 HSD 엔진 엔진 회사가 신고가를 쓰기 시작을 하고요. 네. 이제 카본도 이제 한국 카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따봉이라 그러거든요. 잘 오르면은. 한국 카본. 네. 그래서 뭐 LNG 저기 보냉제 업체.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얘도 지금 5%나 오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 업체들, 작은 기자재 업체들도 STX 엔진 뭐 이런 것들도 막 툭툭툭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조선 쪽 시황이 업황이 좋으니까는.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서 펼쳐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카타르 수주 기대감 오늘 뉴스 좀 보면은요 그 뉴스의 일부분인데 그 카타르 에너지가 LNG 운반선 발주와 관련해서 일본 업체와 첫 용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LNG선 4척을 중국의 후동 중화 조선에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발주가 시작이 되면은 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가 계약을 맺은 만큼 조만간 국내 조선 3사도 본격적인 수주 계약이 들려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게는 어떻게 올 초에도 저희가 계속 뉴스플로우로 확인을 일부씩은 했었던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그 백적에 대한 뭐 기대감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드디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로 현실화되면서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또 열심히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조선. 물론 이제 지주사들은 조금 못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긴 갈 겁니다. 근데 뭐 이제 조선주가 예. 이제 주가 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좀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조선주가 지금 만약에 빅사이클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중간도 못 온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예,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근데 지금 빅사이클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시황이 나타나고서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빅사이클이라는 데 아직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일단 주가가 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스터디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5월 13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어요. 반기 리뷰가. 그때 아마 현대중공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플로우가 이제 매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진짜 펀더멘탈에 의거한 건지 MSCI의 어떤 수급 이벤트인지 대해서는 사실 좀 불분명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지금 LNG 뭐 카타르를 모멘텀으로 해서 LNG 모멘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아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사 도쿠가 꽉 찼어요. 23년까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LNG 말고 다른 어떤 선종에서 이제 최근에 컨테이너 나오는 거 되게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를 잘 올리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매크로 단의 이슈였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들어가면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PBR 두 배가 넘어갔거든요. 그 PBR 두 배가 넘어간 거는 빅사이클 이후에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밸류에이션은 저는 좀 부담이 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네네네. 아, 주가가 그래요? 지금 오늘 15만 원 찍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은 1분기 숫자는 되게 안 좋아요. 물론 조선주는 숫자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언제나 그 수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숫자가 예상보다는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받아둔 LNG 성과도 안 좋고 최근에 후판 가격도 생각보다 더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잘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이 밸류가 조금 너무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지주 쪽 투자를 하는 건 어떤 좋은 방법일까요? 지주요? 네. 현대중공업 사업회사는 너무 지금 밸류가 많이 올라왔어. 그럼 지주. 오히려 네네.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 쪽으로. 지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합니다. 지주 맨날 네. 집에 보내니까. 네네. 아 지주 네. 이 지주가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네, 약간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이럴 때는 지주가 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회사가 많이 올라서 네. 이제 지주가 덜 빠지겠죠. 빠질 때. 아, 네. 덜 빠지. 아니 네네. 더 올라가야죠. 아니 덜 빠집니다. 빠질 때. 오르는 건 모르겠습니다. 좀 안전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뭐 네. 그런 접근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왜요? 탁프로님의 지식에 대한 수준에 대한 정말 아닙니다. 네, 아주 제 종목 보고 놀라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둘 다 놀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놀래. 잠깐 저기 첨언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현대중공 그 현대중 그 조선주 오르기 전에 현대중공업 되게 좋았거든요. 그럴 때 그때 한 3월쯤이었어요. 그때가 MSCI 보고서가 아유. 이슈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랑 말랑 할 때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대주주 비율이 거의 90%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 주주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예, 그러면 저기 외국인들이 조금만 툭툭툭툭 사도 올라가요. 네. 근데 시장은 약간의 관성의 법칙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아 현대중공업 이렇게 잘 가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시장은. 네. 물론 항상 그렇게 명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분도 있지만은 음흠. 그게 아니고 지금 종목들이 아 이게 대장주가 잘 가고 있는데 왜 이건 안 가? 이럴 수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빅사이클의 중간, 솔직히 2008년도, 2006년도에 7년도 사이 그때 빅사이클이 있었죠. 제가 딱 입사하기 그때 저기 그때 상황인데 네. 그때도 몇몇 투자자분들은 제가 저희 선배님들이 못 잡았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가 빅사이클이 내가 잘 모르니까는. 근데 말씀하신 건 저희 PBR 두 배 혹은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수급이 아니고 그 유통 물량이 너무 적은데 그냥 MSCI 앞두고 외국인들이 예전에 한 달 앞에서 샀는데 요즘 두 달 앞두고 사는 거예요. 3월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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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자하는데 좀 고민이 된다라는 거는 투자자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고요. 아까 시총 상위주들 다 올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좀 더 강했었잖아요. 강했는데 2차 선지가 여전히 강합니다. 에코프로, BM, LNF 시총 1, 2위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보니까는 코스모 신소재도 좀 보니까 오랜만에 강해졌더라고요. 그 전에 안 움직였었어요. 코스모 신소재는. 그래서 그 종목도 처음에는 안 쳐다보다가 이쪽으로 확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고 조선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을 쳐다봤을 때 그 한번 오늘 크게 올랐을 때 오늘 잡지 못하면 부담스러운 이유가 오늘 리오프닝 때문에 그래요. 오늘 리오프닝이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네? 안 하는데 다 밀렸거든요. 조금씩 0. 몇 프로에서 2%, 3%씩 다 밀렸어요. 웬만하면 여행 항공 뭐 이런 거. 그렇죠. 호텔. 그런데 물론 플러스 난 것들은 있습니다. 뭐 저기 피부 미용 저기 피부 기기라든 이런 네네. 쪽은 좀 플러스 났어요. 제니시스 메디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대한항공 뭐 50원 플러스인데 아시아나 제주항공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 그 레드캡 투어 다 밀렸어요. 조금씩. 그러면 시장의 연속성이
주말에 제가 잠깐 어디 나가봤더니 진짜 리오프닝이더라고요. 정말로. 정말로. 아. 그렇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아, 네. 이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술집에서 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술집에서. 아, 빈자리 옛날에는 테이블이 좀 빈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 꽉 찼더라고요. 네. 아니 강한스러운데 갑자기. 진짜로 근데 많이 네.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적으로 예. 이제 아까 그 말씀 주신 거 첨언하면은 2차 전지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보면은 되게 오늘은 기관들은 테크 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었고 네. 네, 리오프닝 이런 거를 팔아야 살 수 있으니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리오프닝 꽉 차 있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 간 거고.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오늘 일부 테크 몇 개 빼놓고는 IPS 같은 거 빼놓고는요 테크를 많이 안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오히려 시클리컬 조선 뭐 SK 이노 뭐 SK 이노는 뭐 사실은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공통점은요 양극재는 같이 샀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네, LNF 같은 종목.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2차 전지는 쉬는 듯 하면서도 다시 계속, 튀고 네. 그 안에서도 소재에서는 양극재가 가장 숫자가 확실한 거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극재는 계속 이제 조금 계속 스타디를 해야 된다고 네네. 말씀드리고 있고 동박은 괜찮지만 2024년도에 어닝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동박은 약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동박도 결국에는 2023년 되면은 가장 또 좋아요. 숫자가 2024년도부터는. 그래서 그런 어떤 스케줄에 따라가지고 소재도 약간 차별화가 되고 오늘 첨보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 않은 어떤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을 좀 받아서 오늘은 좀 첨가제 이쪽은 조금 첨보는 좀 쉬었다. 2차전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며칠 진짜 미친 듯이 가고 있는 비료사료 이쪽. 이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왔을 때 그 없던 수급들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남해학이라든지 그래서 일부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남해학 저를 봤을 때는 아 오늘 끝났나 싶으면은 아침에 보고 밀렸다 하면은 한 시간 있다 보면 밑꼬리가 쫙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쪽으로 쳐다보는 건 맞긴 맞아요. 물론 오늘 기사 보니까는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모두 망가졌다. 뭐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중국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야 뭐 각자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이런 비료 업체라든지. 사료 업체들 이런 식의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을 경우는 계속 다 없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빠질만하면 종목별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근데 현대사료는 업체가 갑작스럽게 좀 밀리고 뭔가 뭔가 제가 이제 뭐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약간 좀 많이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업체들 그런 것도 갑자기 이것도 사료래 이렇게 장중에 그런 뭔가의 메시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들어가서 끝까지 오르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랬다가 윗꼬리가 쫙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무 확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코스모 신소재제라든지 이런 쪽 확산은 좋긴 좋은 건데. 네. 근데 이쪽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업체들. 그러니까 2등 업체들이 나오게 되고 뭐 오늘 그 나오게 되고 그런 업체들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불을 댕기는 것 같아요. 불을 댕기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종목을 사요? 그 몰랐던 업체들, 뭐 대한제당이라는 네. 업체가 갑자기 사료라 그러면 쭉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비료 쪽 이런 식으로 조금 굉장히 좀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업체를 투자하시는데 뭐 각자 알아서 하시긴 할 텐데 일단 이쪽으로 계속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은행주가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은행주? 예, 은행주가 지금 며칠 쉬었었어요. 그래도 금리 인상기에 그래도 배당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논란도 좀 있었긴 했는데 어찌됐든 제일 잘 오르는 종목은 우리금융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금융이 거의 3.6% 정도 올랐는데 네? 조금만 더 오르면 또 신고가를 씁니다. 예, 써서 그리고 신한지주 1.5%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1.9% 그래서 오늘 우리금융지주 제가 레포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 시즌에 임박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뭔가 이제 숫자로서 보이게 되면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오늘 키움증권에 나온 레포트 말씀드리면은 1분기 순이자 마진 개선으로 기대 이상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당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 증가한 7,568억 원의 지배주 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써 있는 부분은 2분기 이후에는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 부분에서 그
절대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조달금리 상승을 대출금리로 전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2분기부터는 투자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조금 있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레포트 보시면서 투자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어쨌든 오늘 은행주가 오랜만에 그 전 종목별로 상승이 나오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비료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뭐 이 비료를 만든 원료 자체가 요즘 뭐 조금 잘 수급이 아마 원활치 못해서 네. 공급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료값의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전 세계 뭐 4대 곡창지 가운데 한두 군데가 지금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면 오히려 비료 쓸 일은 없는 거 아니냐. 수요에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아니요. 그거 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네. 저는 뭐 비료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챌린징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이슈예요. 수요 이슈가 아닙니다. 네, 수요가 그렇게 확 줄진 않아요. 지금 공급단에서 중국에서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고 비료를 네. 그다음에 비료를 만들기 위한 중간재가 암모니아잖아요. 암모니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공급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가격이 단기간에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비료를 관련해서 비료 관련 종목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됩니다. 그리고 뭐 남해약 같은 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기관 외국인도 사고 있고 네, 네. 하지만 남해약이 언제나 비료 가격에 그대로 실적이 연동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1분기 숫자를 보고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중에 이제 유니드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유니드. 네. 염화칼륨이라 그래서 비료의 그 원료 쪽인데 오늘 그 종목도 7%는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밸류에이션 좀 싼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기억해 보면 CCU라 그래 탄소 보지 장치에도 들어가는 일부 그 같이 만드는 업체기도 하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오히려 같은 안에서도 뭔가 이게 실적이 나오느냐 이런 걸 판단할 수 그게 제일 좋죠. 앞으로의 어닝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좋은데 요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업종 내에 있는 싼 거 원래 싼 종목이 좀 썸씽이 붙으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약간은 그래서 유니드가 요즘 굉장히 좋게 외인기관 쌍끌이 들어오면서 네. 올라오고 있길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가지고 걱정스러운 거는 뭐 저희도 먹을 게 없지만 저도 먹을 게 없지만 이제 돼지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료 가격 폭등해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많이 먹어야 되는데 타쿠니 그래가지고 왜 없어요? 아니 먹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네. 또 그래서 대체육에 대해서도 지금 좀 약간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육 관련주들이 아직 저도 좀 쉽게는 이제 접근이 안 되는데 네. 뭐 그런 것까지 아이디어는 확산이 되고 있긴 한데 어차피 약간의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 같은 종목들이 사실 또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어떤 비료 가격의 상승을 그대로 어닝에 전가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뭐 괜히 오른 건 아니죠. 근데 한번 숫자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회사가 이게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 예전에 그 터미널 고속터미널이나 뭐 이런데 화장실에서 오줌 이렇게 모았었는데 네? 네? 그 소변 본 거 이렇게 모으고를 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몰라요. 학교 화장실 뭐 이런 데서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같은 세대 아닌 걸로. 아니 우리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 그래서 뭐모아나 그래서 뭐 그걸로 암모니아 만들려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 했었었거든요. 암모니아 냄새가 나죠. 네. 아 근데 그거는 아, 상관이 없는 일. 예전에 그 모았었는데. 아 그런가요? 예예 예, 예. 보세요. 아 그 녹십자에서 모으는 거군요. 그거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암모니아가 아닌 네. 다른 이슈로 모았던 걸로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니까 뭐 실적 시즌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상사 쪽 있잖아요. 상사 쪽이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오늘은 지난주에는 LX 인터가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강하게 네. 서서 신고를 썼는데 오늘은 포스코 인터가 7%나 강하게 솟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있었었던 실적이 좋은 섹터가 실적 발표 시즌에 앞두면서 강하게 지금 베팅이 들어오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도 많이 안 봤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탑프로님께서 그때도 좀 잘 조언도 해주셨고요. 일단 꾸준하게 이런 쪽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 예. 저 그때 한번 말씀 그때 네. 이제 우리 박찬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약간 좀 당분간 이게 생각보다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가스 가격 상승이나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 예를 들면은 예전에 4천억 벌 때도 3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한 7, 8천억 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좀 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또 이제 약간 모르실 수 있는데 얘네가 좀 구동 모터를 합니다. 네? 구동 모터. 전기차 관련. 네. 뭐 지금
지금은 좀 하이라이트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또 이제 약간의 기회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요새는 네. 이제 얘기 안 하더라고 회사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루키나제라는 혈전 용해제 아마 그거 원료가 좀 아마 됐었던 모양입니다. 네. 혈전 용해제. 네? 혈전 용해제 아니에요. 아니 아까 아까 그거요? 네, 네네네. 우루키나제라고 네, 녹십자에서 한번 모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혈전 용해제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왜 모으는지까지 몰랐는데 그전 제 몸에서 나온 게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아주 큰 기쁨인 것 같네요. 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상사주들도 꽤 괜찮은 모습이 또 나왔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요즘 워낙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가 회자가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아침에 산업복을 쭉 보는데 골프 산업 좀 내용이 좀 나왔더라고. 골프. 예,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리오픈이 떴다면은 골프 쪽도 많이 움직였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좀 밀려서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끝나긴 했는데요. 네. 이게 유진투자증권에 나오는 레포트긴 해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은 거기 안에 그 종목별로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도 많이 있더라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움직일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냥 편하게 그냥 골프 증가 소비 증가율 자체가 네. 여성 골퍼 소비 증가율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이게 보면은 증가율이 29%도 훨씬 높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특정 종목이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좀 있잖아요. 대장주인데 언제나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코로나의 수혜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이 됐어요. 되면 약간 피해주로 이제 또 보이는데 또 이제 제가 좀 최근에 업데이트 해보니까 골프존 1분기가 나쁘지 않다고 숫자가 보면은 절대적인 골프 인구가 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 전체적으로 그냥 네, 자체 커졌다. 골프 인구 자체가 한 30% 는 것 같아요. 그 MZ 세대들이 스크린 골프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네. 거의 한 5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된대. 500만? 네네, 46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원래 팬데믹 전에는 300만 대였거든요. 어... 지금 뭐 400만 대 중후반?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하긴 또 정프로도 조금 배우고 있으니까 아마 잘 치십니까? 저는 네. 약간 천재과 같아요. 아. 어. 네, 뭐 처음 치는데도 그냥 막 쭉 원하는 대로 나가니까 원하는 방향, 원하는 거리 네. 이게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다 컨트롤도 다 가세요? 네, 어. 신기합니다, 저도. 아, 진짜요? 네. 라운딩 한번 같이 가서 제가 한번 검증. 네. 네, 과연 네. 아, 우리 탁 프로님의 자존심을 제가 지켜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제 자존심이요? 네. 아, 그건 제가 알아서 잘 지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정 프로님 무섭네.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배팅 한번 가시죠. 정 프로 1번, 탁 프로 2번.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 최창규 본부장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